다음은 더울 예열입니다. 더울 예열 강의를 들으니까 요 윗부분은 그래 심을 예라고 한다 합니다. 그래 사람이 땅 위에서 그래 나무를 심는다 해서 요 윗부분에 심을 예고 밑에는 이제 연화발 해가지고 그래 불을 나타내겠습니다. 그래서 여기서는 이제 얘가 그래 리얼이 첨가되어서 그래 열로 바뀌었다 합니다. 자 그래 더울 열 그래 불에서 이제 더운 기운이 일어나는데 그러면 또 열도 나겠습니다. 그래서 이거는 덥다는 뜻도 있고 열이라는 뜻도 있겠습니다. 그래서 사람이 막 열내고 그러면은 막 몸이 달기도 하고 흥분하기도 하겠습니다. 그래서 몸이 달다 흥분하다는 뜻도 있다 합니다. 열. 자, 더울 열 들어가는 날 뭘까요? 그래 여기 뭐랄까 공연장에 열기가 가득하다 할때 그래 열기 쓰겠습니다. 그래 열기 뜨거운 기운. 그 다음에 이제 관객들이 열광했다. 요것은 이제 미칠 광 되겠습니다. 그래, 미칠 광. 더울 열 미칠 광 그래 그래서 여기서는 흥분하다 몸이 달다 이렇게 해석해 가지고 그래 너무 흥분하여 미친 듯이 막 이렇게 하는 게 바로 열광 되겠습니다. 그 다음에 이제 또 열량도 되겠습니다. 열량 그래 요 해야 될양 그래 양 양을 나타낼 때 열량 그래 열을 그래 에너지의 양으로 나타낸 게 열량. 그 다음에 이제 또뭐 열대지방 또는 그 이제 어떤 사람이 그 웅변하거나 연설 같은 할때 열변을 토하다 이런 것도 있습니다. 열변을 토하다. 아, 그래 요거는 말씀변이란 뜻도 있고 이제 말 잘할 변이란 뜻도 있는데 그래서 열변을 토하다. 아, 그래 불을 뿜는 듯한 그런 아주 뭐랄까 열렬한 그런 웅변 같은 열변. 그 다음에 이제 요 보통 이제 병원에 보면은 병원에 가면 신열이 좀 있습니다. 몸신 그래 요 더울열 열렬 해가지고 그래 뭐랄까 병 때문에 몸에 생기는 열을 그래 신열이라 하겠습니다. 그리고 이제 그래 간호사분들께서 이제 이게 열을 재고 나서 미열이 좀 있습니다 하겠습니다. 그래서 이것은 작을 미 그래서 미열이 좀 있습니다 할때 그래 이렇게 쓰겠습니다. 미열 그래 건강한 몸의 정상 체온보다 조금 높은 그래 몸의 열 그다음에 해열제도 있겠습니다. 그래 그 몸의 체온을 내릴 때 해열제 이런 것도 있겠습니다. 자, 그 다음에 이열치열도 우리 많이 쓰겠습니다. 막 여름에 더울 때 오히려 더 더운 음식 먹어가지고 더위를 이긴다 할때 그래 이열 그래 열로서 그 다음에 다스릴치 열을 다스린다 그래 이열치열 그래 열로서 열을 다스린다. 그래서 이제 힘에는 힘으로 추위에는 추위로 이렇게 이제 대응하는 것 등을 이제 이열치열이라 하겠습니다. 자, 그럼 더울 열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.